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조금 편안한 분위기의 스튜디오에서 그동안에 이 스튜디오 중심으로 대중형 방송국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쁜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스튜디오를 그 배경을 좀 단순하게 해서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스튜디오를 이제 선택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무한대의 스튜디오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더 멋진 프레젠테이션 제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그 텔레프레젠테이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천천히 편안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방에서 사실 이러한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PTG 카메라를 가지고 이 방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지저분한가 여러분의 보기가 좀 창피해서 이런 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USB 카메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쪽 모니터에 그 제 노트북, 이 노트북에서 나가는 스크린을 이렇게 누르면 이것은 제 노트북에 있는 파워포인트, 여기 있는 거죠. 이 파워포인트 화일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모니터가 조금 저를 이 네 번째 모니터가 나왔을 때 좀 가리니까 지금 요 부분에 설명을 할 때 이제 여기 모니터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그걸 조금 뒤로 가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간 거죠. 뒤로 3D 공간 안에서 움직여서 배치를 이 정도에 해놓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M스튜디오라는 것은 프레젠테이션 할 때 프레젠테이션 저와 또 자료가 함께 보이는 공간 프레젠테이션 교실 저는 이것을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교실에서는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 장치로 보는 분들이 이 강의를 하는 사람과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교실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 같이 스마트폰으로 교실이 보여지게 하는 방법. 저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 장비, 이 스튜디오, M 스튜디오, I 스튜디오를 특별히 방송용 V 스튜디오랑 차별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방송 장비보다는 프레젠테이션을 방송하는 이 방송이 정보를 전달하는 텔레비전에 보내는 정보 전달 서비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하면 프레젠테이션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그럼 거기에 방송 기술을 접목시켰을 때 우리는 이 방송과 프레젠테이션 연장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서 개인이 편안히 강의를 하게 하는 장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포인터죠. 이것은 특별한 포인터가 아닙니다. 일반 포인터인데 이 포인터를 가지고 그 이런 칠판에 이제 여기에 뭐 left, right 버튼, next 버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포인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장을 누르게 되면 다음 장이 나가고 파워포인트 화일입니다. 이 파일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하듯이 파워포인트 화일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리기도 하고
또 그걸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의니까 이것을 강의 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로 교실에서 강의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이 포인터를 가지고 다음 장 누르면은 다음 장들이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스크린에 이제 그 자이로 마우스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수업을 하게끔 하는 것인데 이 M스튜디오라는 걸 쓸 때는 지난주에 제가 이 스튜디오를 가지고 크로마키 없는 뭐 교실에 뭐 이런 거 설치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 그린 스크린이 없이도 할 수 있게 하는 이 스튜디오 방식의 AR 스튜디오와 또 여러분이 기왕 만드는데 좀 이쁘게 하자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어느 곳에서나 또 전 세계 어디로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포인터 방식에 의해서 그 강사가 선생님이 직접 포인팅만 하면 이것을 그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녹화, 방송, 스카이프, 페이스북 이런 것은 다 이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제 노트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을 원격지로 한다. 우리가 그 디스턴스 러닝을 얘기할 때에 디스턴스 러닝 그 원격지에 강의를 하는 그 텔레프레젠테이션 할 때에 우리는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을 선생님이 없는 곳에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제가 제 핸드폰에 한번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출력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나오는데 제가 이 댓글을 잘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서 제 채널에 방송이 나오는가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원격지 강의가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텔레프레젠테이션을 M스튜디오나 I스튜디오를 가지고 할 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큰 LED 스크린, 사실은 이것은 제가 중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인데 LED 스크린이 이렇게 나온 거죠. 제 얼굴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게 만약에 300인치 스크린 나간다면 굉장히 크게 나가게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형 호텔에서 강의를 한 장면의 사진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 대형 스크린이 저 큰 호텔에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의 눈에서 차지하는 그 필드 오브 뷰, 눈에서 보이는 그것은 아무리 큰 극장에 가서 보더라도 이것만 못하지 않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 장치로 보내는 프레젠테이션을 텔레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 그런 방식으로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 스튜디오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비디오가 나오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보였던 다양한 이 스튜디오 이렇게 보이는 장면과 지금 그 장면이 이제 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 큰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거에 차이가 약간 있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노트북에서 AR 스튜디오를 했던 것보다 VR로 가면 조금 더 다양하게 장면 전환을 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이 비디오가 녹화가 되고 또 그것이 앞으로 뭐 어쩌면 10년, 어쩌면 100년, 어쩌면 1000년 후에도 이 비디오가 남는다고 하면 조금 더 아름답게 강의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이 쉽고 간단한 트랜스포터블, 포터블 노트북으로 하는 강의 스튜디오를 이 스튜디오로 하고 그걸로 만드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보였던 것이 이 스튜디오였다고 하면 이제 M스튜디오로 하는 것은 사실 방송도 되고 어디 뭐 이벤트가 있다 이걸 가지고 방송도 여러 가지 스위칭이 되는데 다른 방송 소프트웨어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뭐 비믹스도 있다. 뭐 와이어캐스트도 있다. 트라이캐스트도 있다. 뭐 OBS 있다. 많이 있지만 그것들의 제품들은 방송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러면 저희 다림에서 한 것은
프레젠테이션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다리맴 스튜디오는 교실에서 사용하거나 여러분 사무실에서 사용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미팅룸에서 소위 허들룸에서 쓰는 그런 장치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M스튜디오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 보이는 저 자막 그동안 강의 장치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프로젝터, 전자칠판, 노트북, 실물 화상기를 어쩌면 강의에 사용하는 장치 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강의를 해도 되고 저 속도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것이 안 보이게 하고 화면에 있는 프롬터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화면에 이렇게 제가 지금 다른 화면을 이렇게 켜보면 저 내용 그대로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이 프롬터는 같은 M스튜디오 장비의 모니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스크린, 그 M스튜디오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VR 장면, 두 개의 그 버추얼 모니터 장면, 그 각 버추얼 모니터에 스위칭 장면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그 이 스마트 강의를 하면서 강사가 직관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들은 이제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뭐 제가 하듯이 하면 되는데 그 파워포인트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화면에 나오는 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는 그 안에 슬라이드 노트라는 것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 노트에 지금 이 파워포인트 여기 있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또 한 화면 제가 이제 네 개의 화면이 앞에 있는데 또 하나의 화면에는 이렇게 프롬터가 나와서 여기를 읽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내용을 녹화해서 보내야 될 때는 파워포인트마다 하신 말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화면에 프롬터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어도 되고 또 이걸 듣는 학생들은 뭐 요거 속도를 다 자유로 조정이 되니까 보면서 하면 되는 장치가 지금 그 M스튜디오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각각의 모니터 지금 여기 모니터 2 뭐 저는 뭐 모니터 2 이렇게 얘기도 하고 스크린 2라고 얘기도 하는데 모니터 2에 있는 내용을 스위칭하는 기능 이 지금 예를 들면은 이렇게 켜보면은 모니터 2에 나오는 카메라다 파워포인트다 다른 카메라다 또 외부 노트북이다 그림이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요 그림 여기 있는 요 그림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걸 누른 겁니다. 그걸 누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이번에 뭐 초청을 받아서 중국 11월 달에 중국 그 어느 도시 난창인가에서 하는 VR 컨퍼런스에 그 인바이트 스피커가 됐다고 그래서 가서 하는데 현재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송은 중국에서 여기다가 강사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 15년간의 그 강의 제작 방식은 실제 그 강의 방송이나 이것은 중요한 것을 미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이 화면이 이게 16대 9라고 하면 이 16대 9의 스크린과 또 이건 4대 3으로 했는데 4대 3의 스크린이나 혹은 16대 9의 카메라를 두 개를 배치하는 순간 이 데드존 까맣게 나온 부분이죠. 이 데드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카메라와 이걸 넣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인치 스크린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저런 방식이 충분한 그 화면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교실에서 강사를 쳐다볼 때는 이렇게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는 강의죠. 또 이렇게 이게 그 강의를 하면서 이것이 그 오래 가게 되면 또 지루하니까 이 강의 장면이 또 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자동 스마트 PD 기능을 넣어서 강사가 즉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장면 전환을 생각하는 PD 역할을 고민하지 않게 스마트 PD 기능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이 스마트 렉처라는 것은
스마트 장치로 강의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강의 장치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그 포인터 혹은 에이밍에 의해서 PD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장면의 구성과 합성을 교실에서 보는 것 이상 더 좋게 하겠다 해서 저희는 이 장치를 이제 조금 더 그 보수적으로 이 장비를 보수적인 게 아니죠. 좀 더 진취적으로 이제 어디로 가져가게 한 거냐면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이걸 전환시키면은 이렇게 여러 곳에 그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제가 구글 캠퍼스에서 그 스마트 스파크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 현장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장에서도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다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한 150명, 200명이 보는데 여기 계신 분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보다 더 커지게도 또 더 다른 멋진 장면을 VR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그 강의 방식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즉 이 안에서도 교실에서도 이 방식을 쓰고 교실 밖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듯이 보는 방식이 만약에 강사가 그 일반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를 쓰는 것 이상으로 편리하게 된다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장치는 교실 안에서도 멋있게 또 교실 밖에서도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마트 강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좋은 카메라 뭐 좋을수록 더 뭐 좀 낫지만 좋은 카메라는 또 쓰시는 분들이 잘 못 쓰시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선에서의 카메라를 넣으면 다 자동으로 돼서 저희 다림에서 이런 방송국을 아주 턴키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구처럼 이제 이 스튜디오를 쓰면 이 스튜디오 스타일로 강의가 쭉 만들어지고 이런 M 스튜디오를 또 그 위에 I 스튜디오를 넣으면 I 스튜디오의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여러분의 강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이제 한 2년 전에 그 미국의 그 한 컨퍼런스에 가서 그때 그 존 버그만과 아론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러닝 쪽에 뭐 유명한 사람들을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러닝 전시회 가자마자 이 존 버그만은 이런 강의를 직접 그 자리에서 밀라노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 강의를 만든 것이 지금 그때 한 강의가 지금도 2년 동안 수없이 이 비디오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M 스튜디오의 그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 포인터를 이게 자이로 포인터를 눌러야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이로 포인터를 가지고 이쪽 이 스튜디오 부분을 설명드리자 그러면 M 스튜디오는 교실에 있는 교탁에 넣어서도 이것이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다 1시간 반 이내에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공간에도 설치를 해드려서 즉시 1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스튜디오 하나 올려서 약간 바꿔서 그냥 쓰시면 되는 기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이 스튜디오 변경에 대한 M스튜디오 기능을 설명드리면 지금 저는 이런 교실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교실 안에서 만약 여러분이 저 배경을 좀 다른 걸로 바꿔보겠다. 한번 제가 전혀 다른 배경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제 방은 큰 유리창이 있는 방으로 되고 이런 식의 그 공간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또 이렇게 컬러도 저희가 변경도 되고 또 이 트랜스페런시도 줘서 방을 바꿀 수 있고 또 저 야외 환경을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 야외 변화를 자유롭게 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경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것으로도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형태를 그 우리가 만들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다림이 제공하는 템플릿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탬프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멋진 스튜디오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무한한 스튜디오, 무한한 책상을 만들어가고 저희가 제공하는 약 16기가의 DB 안에서 골라 쓰기도 하고 고쳐 쓰기도 하고 만들어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제 방송 문화의 전문가의 소위 그 PD나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이 하던 것을 이제 여러분이 기자시니까 기사를 쓰는 작가시니까 작가를 하면서 또 여러분이 직접 PD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강의가 만들어지는 M스튜디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유튜브나 아프리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강의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한번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강의 여러분 직접 만들고 여러분 직접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내용 그것이 전 세계 어디에도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보내질 수 있고 한번 강의한 내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가 영원히 존재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것이 뭐 카메라 이런 걸 다 넣어도 한 2천만 원 초반에 가능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있을 때는 1,600만 원 정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에브리데이 여러분들은 10편, 20편 강의를 만들게 됨으로써 이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문화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프레젠테이션의 이야기 또 이것이 한국에서 나와서 한글날이 어제였는데 한글이 정보를 글씨로 쓰는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이 비디오로 쓰는 기술은 다림의 M스튜디오, I스튜디오, E스튜디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다. 감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의 역사는 이제 비디오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M스튜디오는 그동안 공간 안에서만 되어졌다고 생각했던 기술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공간, 즉 스마트 공간으로 바꾸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름의 M스튜디오를 통한 또 I스튜디오를 통한 그리고 대중형 E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는 이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 한 번 한 강의는 교실에서 다시 들을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옛날 얘기를 하듯이 이제는 한글로 글을 적어놓던 시대에 사람들이 글씨를 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시대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남김으로써 이제 유튜브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하는데 방송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데 디자이너가 필요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하기에는 방송국이 필요하지 않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 들려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